뜨거운 관심과 치솟는 가격, 암호화폐로 각광받고 있는 비트코인, 그리고 이런 비트코인을 탄생시킨 기술, 블록체인. 2016년 다보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기술로 블록체인을 선정했습니다. 대체 어떤 기술이길래 이렇게 큰 기대를 모으는 걸까요? 비트코인은 거래 내용을 여러 이용자의 컴퓨터에 분산해 저장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정해진 기관, 즉 중앙은행 없이 10분마다 한 번씩 거래 내용을 공유하죠. 블록체인은 바로 이때 사용되는 기술입니다. 쉽게 말해 블록체인도 웹처럼 인터넷으로 연결되지만 굳이 다른 점이라면 인터넷은 정보의 바다고 블록체인은 가치의 바다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치 있는 정보를 넣은 블록을 연결하는 것이 블록체인의 기본 기술입니다. 단순히 정보를 연결할 뿐인데 대체 어떤 면이 신기술인 것일까요? 블록체인의 블록에는 사람이나 컴퓨터의 다중 인정을 받은 정보만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정보만 블록에 쌓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블록체인이 가지고 있는 혁신적인 가치입니다. 지금까지의 금융거래는 중앙은행 같은 중앙관리 시스템에 거래 내역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제3자인 은행과 같은 기관이 이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인증합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면 제3자를 통하지 않고도 인증과 거래를 투명하게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거래 데이터를 블록에 담아 암호화하여 사용자 모두가 함께 저장하고 거래가 필요한 경우에 이 내용을 서로 비교해서 똑같은 경우의 것만 인정합니다. 거래가 성립되려면 과반수 이상이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이 내용을 조작하려고 한다면 절반 이상을 모두 바꿔놔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사용자 과반수를 해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때문에 이 같은 완벽한 보안성과 거래 내용이 공개되는 투명성이 블록체인의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힙니다. 금융 거래를 할 때 우리는 은행이나 증권사를 찾아가서 돈을 보내거나 받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 같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한 이유죠. 그러나 블록체인 시스템은 모두가 인증하는 시스템이므로 제3의 기관이 필요가 없습니다. 때문에 시스템을 유지하는 비용이 크게 줄어듭니다. 부동산 거래를 할 때도 공인중개사, 은행, 대출, 보증인 등이 필요 없습니다. 바로 인증이 되는 시스템에서는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투표는 어떨까요? 투표하자마자 모든 것이 인증되어 결과가 바로 나옵니다. 투표 관리자도 필요 없고 투표 용지를 셀 필요도 없습니다. 때문에 투표 문화도 바뀝니다. 투표에 참여하는 개인은 암호키를 받은 후에 인터넷으로 투표하면 끝입니다. 빠르고 안전하고 정확하게 진행될 뿐 아니라 투표 비용 또한 낮아지기 때문에 직접 민주주의가 가능해지죠. 해운과 항만 업계도 확인해 볼까요? 블록체인을 이용해 정보를 유기적으로 교환하면 화물이나 선박 현황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정보를 바로바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초연결, 초지능, 대융합의 시대, 제조, 물류, 에너지에 사물 인터넷을 접목시켜 스스로 보안과 공정을 통제하는 4차 산업혁명. 이런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기술로 주목받는 블록체인. 완벽에 가까운 보안과 인공지능 기술이 만나 새롭게 태어날 블록체인 생태계는 우리의 삶을 얼마나 바꿔놓을까요?